걷다 보니까 그냥 여기 왔는데 처음 보는 동네인데요. 송정동 주민센터 마을버스. 여기는 길이 아래로 쭉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는 데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와, 여기는 뭔가 세련됐어. 우와. 이것도 보면은 그냥 거울이 달렸어. 송정원문. 송정 빈문마을. 왜 빈문마을이라고 그러지? 빈물 저류시설 설치하여 하수도로 버려진 빈물을 활용하고 빈물시설을 통해 땅속으로 침수시키는 친환경 물순환 마을이다. 와. 오. 야, 이게 그 한국이 물 부족 국가가 되어 간다고 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 물 부족이 심각하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런 게 있을지는 생각도 못했네요. 와, 여기는 또, 와, 계단에 이렇게 LED도 들어와. 와, 여기 뭔가 분위기가. 여기 송정동 주민센터가 보이고요. 이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참 계단은 널찍하면서 안정적이면서 참 배려를 잘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와, 여기도 그냥 미끄러지지 말고 하나하나 탁 주는 거 봐요. 여기 보면은 뒤에 뭐가 강이 있을 것 같아요. 저쪽이 군자교인 것 같아요. 군자교고, 이 안쪽으로 다시 한번 살짝 돌아보겠습니다. 와, 이 집 좀 범상치가 않은데, 이게. 여기 의자 두 개 내려놓은 이 센스. 이게 도대체 뭘까요? 어? 그렇다고 뭐 대단한 집도 아닌데, 진짜 놀라운 것은 저 지붕의 공룡. 와, 그 지붕의 공룡이 이 집을 완전히 여기다 카페 차려도 되겠다. 이게 카페가 아니고서는 이런 정성을 들일 리가 없는데 누가 이렇게 했는지. 여기도 지금 도마뱀이 한 마리 붙어있습니다. 점점 미스터리즘. 가장 추워진다는 대한이 오늘인가 내일인가 뭐 그렇다는데 춥기는 뭐. 아, 여기는 인테리어 무슨 인테리어지? 신발장 주문제작 급하게 싱크대. 아, 근데 공장이지 말은 공장. 벽화도 심상치 않네. 아, 요렇게 그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웬만한 감각이 있지 않은 비닐. 나무가. 누가 여기다가 빨래를 이렇게 걸어놨는데. 여기 목도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대단한 카페가 들어있는 원유어 프로젝트. 여기 있네. 엔티컵 안으로 편히 들어오셔서 구경하세요.
그건 뭐 무슨 인사동 쌈짓길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 이게 다 한 곳에서 운영하는 건가? 와, 이거는 겨울인데도 이게 죽지 않고 괜찮네요. 저기도 저건 조화 아닐까요? 이거는 조화겠죠? 조화인 거 아닌가 이거? 조화겠지. 너무 진짜 같은. 조화야 조화. 저것도 조화인가? 이것도 조화인가? 구분이 안 가요. 만져봐도 구분이 안 가요. 아, 이거는 옷가게. 이렇게 외진 곳에서 장사가 되나? 여긴 빈방이야. 오픈 예정이야. 이게 왜 absent 없다는 거 아니야? 빈방이란 얘기는 그 일부러 센터 이게 뭐냐 이거? 그냥 들어와서 놀으라는 게 와 진짜 이거 그러다 보니 이런 데도 충분해 진짜. 겸사 키친. 여러분, 이거는 인테리어 소품판. 여기도 완전 성수동 분위기가 황홀한데. 여기는 뭐 사람도 없고 여기 와서 밥 해먹고 막 그러라는 얘기야? 분위기가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아니면 뭐 이런 거 파는 데 뭐 이런 거 팔고 가서 뭐 밥도 해먹고 이러는 데 뭐지? 사람 그거 잘 먹는 거 또 먹는 거 계속 먹는 거 누구라가 아닌 디 온리 원 한 원달러 가지고 이렇게 할 리가 없지. 하여튼 그런 게 있겠죠. 알아봐요. 내가 여기 와서 밥 해먹을 것도 아니고 궁금증은 있으나 딱 접기로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막 주방이 다니네. 뭐 직원들이 이용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어쩌라는 거지. 여기 뭔가 무슨 뭐
뭔가 문화 공간, 북한 문화 공간 그런 거를 표방해서 만든 것이 아닐까요? 뉴욕 프로젝트 코끼리 빌라 민간주의 도시 상생 실현 유럽 프로젝트 성수동 인근에 있는 서로 더불어 사는 삶의 태도 방식을 나눕니다. 근데 성수동 분위기가 난다니까 이게. 집에 가서 읽어봐야지. 코끼리 빌라 유럽에서 나쁜 정도를 활성화하는 주제로 시작된 도시재생 캠페인 윌유로 프로젝트가 서울에 상륙했다. 한국과 윌유로 프로젝트는 성수동 송정동에서 폐건물이었던 다세대 주택 코끼리 빌라의 임대비용을 3년간 단 1유로만 받는다는 콘셉트로 전개됐다. 3년간? 와, 그래도 이거를 3년간 1유로만 받고 이걸 내줄 정도로 이 빌라가 그렇게 낙후됐을까요? 이해가 안 가요. 3년 후에는 그대로 돌려준대요. 와,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아? 이렇게 다 인테리어하고 3년 동안 인테리어한 만큼의 수익을 얻는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낙후 지역인데 제가 이해가 안 가네. 남 좋은 일만 하고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요? 원유 프로젝트 코리아 타임즈에서 소개가 됐습니다. 6층에도 있어요. 가는 이건 진짜인가? 이것도? 근데 겨울에 이게 안 얼어지겠나? 겨울에 이렇게 사는 게 있고. 와, 이거 옥상 정원도 있고. 옥상에서. 근데 이제 다 좋은데, 누가 어떻게 뭘, 얼마 내고 이용하냐는 거지. 모르겠네. 이거는 와, 무슨 파이프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했지? 야, 이거 괜찮네. 이거 42,000원? 엄청 비싸다. 라피도포라 디컷시바? 무슨 이거 욕 같아. 니꺼 떡 때문에 디진다시불? 뭐 이런 거 같은데? 원유로 프로젝트 매달 11일 원 플러스 원 데이. 뭔가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매장이야, 매장. 그렇겠죠? 네. 직원들이 다 어디 갔냐고. 이제 디퓨저 같은 거 파는데. 아, 정말 공간이 진짜 아늑하고 좋다. 내 집 같이 해놨어. 어? 이거는 와, 원래 이런 욕실이 있었단 말이야? 아니면 나중에 만들었는지. 아, 여기서 뭐 목욕하는 사람 있을 리도 없고. 근데 이런 걸 왜 만들었나? 그냥 전지용이겠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들어와가지고 네. 컨셉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가 그냥 매장인 거죠? 1유로 프로젝트요? 네. 그러니까 뭐 물품 사고 싶으면 사고 그 매장인 거죠. 1유로 프로젝트가 설명하면 좀 되게 긴데 네. 일단 네. 여러 가지 여러 라이프 스타일의 브랜드들이 있는 건 맞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가족이나 그 외에 이제 제가 운영할 수 있는 클래스를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 1회 이상의 클래스를 다 운영을 하거든요. 클래스라는 거는 이제 체험 수업 같은 체험. 네. 진짜 만들려고 볼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1년 프로젝트 자체가 사실은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운동이거든요. 네. 버려진 도시들을 재생하기 네. 위해서 정부에서 되게 많은 애를 썼지만 네. 그게 쉽지는 않으니까 그냥 문화예술인들한테 1년만 받고 마음대로 너희들이 해봐 라고 했는데 이제 그 도시가 관광지가 되고 이제 네. 그런 식으로 성공적 사례로 이제 남으면서 이제 네덜란드에서 건축가로도 활동을 하셨어서 네. 이제 약간 공공성으로는 도시재생이 한계성을 느끼셨었대요. 네. 그래서 그만두자마자 네. 바로 이제 여기가 돌아다니신다 보면은 네. 이렇게 건물 전후 사진이 다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이 사진도 철거 후의 사진이거든요. 네. 제가 처음에 이 현장 투어를 왔었을 때는 네. 이건 이제 제가 찍은 건데 정말 수십 겹의 벽지랑 곰팡이 네. 투성이 변기 네. 세면대 무너져 내린 천장 그대로 네. 놓였어요. 네. 그러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도 이 건물을 재생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금이 들고 네. 근데 반대로 여러 크고 작은 브랜드들이 서울에 매장을 또 오픈하기에는 또 그거에 대한 투자금의 비용의 부담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버려진 건물들을 찾고 또 그 건물주를 만나서 네. 이 건물을 3년 동안 네. 우리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면 네. 건물을 다시 네. 리노베이션 시켜서 네. 돌려주겠다. 네. 대신에 저희도 그래서 임대료가 없어. 아, 그러면 임차인이신 거예요? 들어오신 임차인이신 거예요? 그런 개념보다는 사실 네. 여기 있는 브랜드들은 전부 다 되게 네. 좀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네. 한 꽤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경쟁률도 네. 되게 셌었고 네. 임차인 임대인이라기보다는 네. 건물주와 1년 프로젝트 간의 계약 그리고 네. 1년 프로젝트 안에 이제 여러 개의 브랜드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임대료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왜냐면 이게 인류로만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네, 여기 들어온 거는 무료 무상으로 쓰시는 건데 어쨌든 네. 임차인의 입장으로 들어오신 네, 개별적인 다 여기 있는 그 사람 여기 입점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이 회사와는 뭐 직접적 뭐 직원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아니고 공동체라고 그냥 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개별 활동을 하지만 네. 그 어쨌든 1년 프로젝트가 전하려는 슬로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결이 맞는 브랜드들이 모여서 어떤 네. 같은 활동을 하거나 네. 어쨌든 도시 재생에 있어서 뭐 이렇게 살아도 됩니다 시리즈라든지 네. 저희가 그런 게 있어요. 착하게도 돈을 벌 수 있다. 네. 지금 당장에 돈이 되는 것들이 아니어도 네. 이런 것들이 로컬 기반의 어떤 문화들이 계속 퍼지고 저희가 눈에 보이는 소비보다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비의 프로그램이 훨씬 많아요. 그게 매주 매달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 지금도 계속 그게 디벨롭 되는 중이고 네. 저희도 되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지금도 어쨌든 네. 성장하고 있고 이게 네. 지금 원래 기존에 있던 프로젝트가 아니고 정말 정말 남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막 이렇게 모여서 네. 이렇게 정말 공사 현장부터 다 함께 하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패밀리십이 이렇게 형성이 되더라고요. 네. 네. 근데 만약에 느끼고. 이 회사 입장에서 보면 네. 만약에 이제 3년 후에 이걸 이제 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인테리어도 사실상으로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투입이 됐을 텐데 네. 그러면은 이 집주인 입장에서 있어서는 남는 장사지만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여기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아닌가요? 사실은 그런 네. 것까지 다 따져가면서 들어오진 않았어요. 저도 이거를 네. 처음 심사 이제 네. 그런 지원 공고를 봤을 때 네. 그냥 이 프로젝트에 어떤 이 참여하고 싶은 의미가 되게 컸었고 네. 그리고 1유로 프로젝트가 저희가 1기고요. 저희 여기가 끝이 네. 아니고 네. 여러 뭐 서울의 다른 낙후된 도시라든지 네. 경기도라든지 제주도라든지 네.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플랫폼이라는 게 꼭 소비 형태가 아니잖아요. 네. 여러 가지 공유 플랫폼으로 지금 확장 중이거든요. 네. 2기, 3기가 계속 나올 건데 네. 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3년이라는 시간은 했지만 네. 사실 3년 이후에는 이게 네. 계속 유지될 수도 있고 지금 아, 분위기로는 계속 유지될 수도 유지될 거라고 그냥 보고 있거든요 지금은. 네. 그래서 아마 1유로
프로젝트 센터가 정점포인이 네. 지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3년 이후에는 임대료를 좀 받고 그거에 관련해서는 네. 저도 따로 네. 건물주 그때 봐서 알아 네. 그때 봐서 결정한 문제인데 네. 제가 이렇게 네. 1대1로 이제 대화를 나누는 부분은 아니다 네. 보니까 네. 네. 어쩌면은 제 컨셉하고 비슷한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다다우스 작품에 마사지도 하고 마사지 교육도 하고 마사지 교환도 하고 그리고 또 누드 크로키 미술 지도 이런 다양한 복합 문화 공간인 셈이죠. 제 그 사이트가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주인한테는 빌려가지고 3년 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그러면은 3년 뒤에 나가라 그러면 엄청난 손해잖아. 그렇다고 또 뭐 그래서 잘 이해가 안 가요. 저게 도대체 뭔지 이해가 잘 안 가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이제 아직 그런 문화에 접하지를 않아서 뭐든지 이렇게 사먹는 그런 문화에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문화 생활을 즐기라는 그런 컨셉에는 아직 좀 낯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 생활을 즐겨도 그냥 헬스클럽 가서 죽도록 그냥 땡기고 서로 간에 소통이 없잖아요. 다 헬스클럽 같은 데 가도 그냥 어떤 사람들 간의 모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해져 가는데 저는 사실상으로 그런 인간관계의 그런 허점을 비집고 형태가 아닌가 합니다. 제가 사업하는 그런 자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고구마 끝났어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시간 나면 좀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복잡해. 근데 빠져들면 재밌을 것 같긴 해.